예, 양산도 한번 해볼게요. 양산도 노래 다 아시죠? 양산도도 새마치 장단이거든요. 새마치 장단인데 이제 거기다가 그 변형 장단을 섞으면 이렇게 같이 하면은 더 재미있는데 변형 장단을 바로 배우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만 가지고 할게요. 134페이지. 이거 양산도는 선소리의 일종으로 방아타령과 같이 경서도 지방에서 이제 많이 부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후렴하고 본절이 선율이 똑같아요. 자, 이거는 에라 노아라 아니 덩덩 따둥따 덩덩 따둥따 요거 기본만 가지고 할게요. 변형을 하면은 이제 뭐 여기 뭐 궁 뭐 뭐 따둥따 요거를 이제 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는데 다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본만 가지고 할게요. 덩덩 따둥따 한번 다시 다섯 번만 해보고 같이들 노래 다 아시죠? 노래 다 기본으로 아시니까. 자, 덩덩 따궁따 시작.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덩덩 따궁따 해라 노아라 아니 못도 했네 그라여 못도
여기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 내가 듣기에는 여기 옥동도와 고기가 끝에 붙임새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옥동도와 파 여기서 시금새가 들어가요. 만수춘하니 이렇게 고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까지만 시작. 옥동도와 옥동도화 파 이렇게 돼요. 파 만수춘 하니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옥동도화 만수춘 하니 가지 가지에서 가지 가지 가지가 봄빛으로 오다 요거예요. 가지 시작.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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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봄빛으로 가지 가지 가지가 봄빛으로 아니요 봄빛으로 까지 붙어야 돼요. 가지 가지가 봄빛으로 오다 이렇게 해요. 예, 네. 봄빛으로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지 시작. 가지 가지 이가 봄빛으로 오다 네. 끝부분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인의 정리 이하벼 변할 소냐 항상 맨 끝에 자만 소냐 여기처럼 여기도 봄빛으로 오다 우리 노래가락 할 때가 한 글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섯 박자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됐어요. 여기 소술단풍 여기도 깊은 밤 지새워 운다 운다 이렇게 된 것처럼 똑같아요. 거기 그러면 옥동도와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옥동 시작. 옥동도와 봄빛으로 오다 예 그거예요. 또 안 되는 데 있을까요? 이화도와 예 그렇죠. 이화도와 만바라고 거기까지 시작. 이화도와 여기서 행화 행화 방초 행화가 행화 방초가 뭐냐면 행화는 살구꽃을 말하는 거예요. 방초는 향기로운 그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구꽃과 풀을 말하는데 향기로운 풀이다 이 말이에요. 행화 방초. 행화 방초 흩날린다. 행화 방초 흩날린다. 시작. 행화방초 흩날린다 흩날린다 여기가 붙임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화방초 흩날린다 시작. 행화방초 흩날린다 어디가 하고 화류할 줄 모르나 모르가 붙어야 돼요. 모르나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모르나 이렇게 해요. 저기 우리님은 시작. 우리님은 어디가 우리님
각오 화려할 줄 모르나. 한 번 더 우리는 시작. 우리님은 어디 가도 화려할 줄 모르나. 모르가 붙어야 돼. 모르나. 모르나. 아, 모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화도와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이화도와 만과라고 그 거기도 근데 모르나 이렇게 하면 안 이뻐.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했냐면 뭐 거기서 한번 감아주면 훨씬 더 거기. 자 들어보세요. 모르나 하고 모르나 다르지요. 그냥 뭐 한번 감아. 모르나 이렇게 고개만 시작. 모르나.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맛이 나죠. 그냥 모르나 이거보다 모르나 르나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이화도와 만마라고 행화방도 날린다. 우리님은 어디가 화려할 줄 모르나. 그렇죠. 바로 알아들으시네.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안 되는데 있을까요? 없나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맨드라미는 다 아시죠? 맨드라미도 마지막에가 방울꽃이 아니고 방울꽃 요거예요. 네, 다 똑같아요. 선생님 초롱꽃 달랑달랑 그 부분 한번 달랑달랑 방울꽃 그 부분. 자. 맨드라미 봉선아 누로 퉁퉁 호박고 흔들흔들 초롱꽃 달랑달랑 방울꽃 이렇게 되죠.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맨드라미 봉선아 거기도 아까 거기 그 모르나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모르 방울꽃 이거보다 방울꽃 훨씬 더 이쁘게 들리지 않나요? 안 이쁘면은 방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들으시기에. 자 방울꽃 하고 방울꽃 어떤 게 더 듣기가 2번요. 네. 근데 그게 안 이쁘면 그냥 방울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듣기 좋게 방울 거 이렇게 하면 더 이쁘게 들리잖아요. 그죠? 네. 응? 3번 객사청청. 뭐는 객사 유색색 이렇게 돼. 유색 신은 이렇게 되죠. 내나기 매였던 버들이라.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객사청청 객사청청 유색신은 여기는 이제 객사의 아주 지푸른 버들이 버들의 빛깔이 아주 싱그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객사청청 유색신은 여기까지 시작. 객사청청
저 거기 객사청청 이렇게 빼면 안 되고 객사청청 청청 여기에 붙어야 돼요. 요색시는 다시 한번 시작. 객사청청 어떤 버들 이라 시작. 내 나이네 어떤 버들 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연결 시작. 하시면 돼요. 또 안 되는 부분 없죠? 다 되죠?